이거를 먼저 좀 받아주시겠어요? 아, 네. 뭐요? 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어떠한 인상착의도 귀엽게 만들어주는. 도빈 씨는 뭐 쓰실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럼요. 사이다 토끼. 예, 사토. 제 질문에 격하게 공감한다 그러면 네. 마구마구 쫑긋쫑긋 해주시면 되고 공감을 별로 못하겠다 그러면 안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아, 네. 하루 점괘가 마음에 들었다. 두 분 다 마음에 들었다고. 네, 네. 저희의 일을 풀이해 주시는 거니까 좀 더 집중을 하게도 됐고 빠져들 수밖에 없고 네. 목소리나 이런 게 너무 차분하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가게 되는 영업하신 네. 것 같다. 아, 정말. 아. 아까 원훈씨는 잘 안 믿으신다고. 네. 의심이 심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네. 봐도 막 같이 프리를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처음에 그 말을 했다는 것조차 까먹고 있었네요. 네. 제가 봤을 때 타로를 약간 배울 마음 있으신 거 아닌가? 그냥 제목을 하세요. 나 배워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조용한 방에서 혼자 이렇게 보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왜 혼자 보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사실. 근데 다 끝나고 나니까 아, 집에서 혼자 하면 너무 좋겠다. 연말에 한 번 더 종결산으로 오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 와야죠. 와야죠. 네.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쨌든 선물을 드린 거잖아요. 이렇게 네. 영업한 분한테 네네네. 팬들한테 네네. 선물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미리 메시지를 좀 받았어요. 아, 네네. 듣고 싶은 말 아, 적어서 네. 보내달라고 했는데 네. 사연이 되게 많이 왔는데 맞네요. 좀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이제 읽어주시고 네네. 여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 네. 네. 조빈 머리 안 돼. 나 조빈. 나 조현주는 90살까지 아 이거 형이 읽어야겠다. 아 나 조빈 나 조현주는 90살까지 머리에 사이다를 올릴 수 있도록 탈모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예. 방송 보니까 약간 탈모 조금 하시는 것 같은데. 어 예 탈모가 좀 와서요. 병원 다니면서 이제 좀 두피 관리 좀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죠. 뭉뚱그려서 이렇게 뭐 두피 뭐 케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사를 맞고. 빽빽함을 안 자라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모든 좀 자라게 해서 또 이제 뭔가 새로운 스타일로 나이 먹어도 할 수 있게 해야죠.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현숙님이 이건 이제 모두를 위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노라조와 노라조를 사랑하는 팬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힘내세요. 포기하지 말고 힘내세요. 맞아요. 요즘에 살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힘을 내서 네. 없는 기운이지만 끌어올려서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김난희 씨가 난이야 운동 좀 해라. 라고 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짧고 강렬하네요, 되게. 처음부터 실천하기 힘든 게 또 운동이거든요. 그렇죠. 헬스장 네. 이제 1년짜리 끊어놓고 네. 한 3번 가고. 난이 씨 한 달만 일단 꾸준히 다녀보시면 한 달 뒤에 약간 변한 몸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욕심 납니다. 네. 뭐 다이어트 식품 사놓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운동을 하세요. 뭐든 계속 꾸준히 한 달만 딱 하시면 변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새로운 각오를 다시게 되고 안 가게 되면 이제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건데 이거 어떻게 못하지? 가게 돼요. 그리고 또 고희은 힘든 일이 있거나 우울할 때 이걸 보면서 그 순간만은 힘든 걸 다 잊었으면 좋겠어. 내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응원할게. 이거 보면서. 저희가 항상 웃겨드릴 테니까 저희와 함께 웃으시면서 즐거워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빠르게 몇 개 읽어드릴까요? 서연아, 고3 수험생 생활 고생 많았어. 대학생 생활 열심히 해. 대학 들어가셨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예. 어떻게 보면 성공하신 거예요? 아, 성공이죠. 고3이 뭐 대학 들어가면 최고의 성공. 잘했죠. 우리 정초롱님, 고생 많죠? 좀만 더 힘내요. 순산하길 기도할게요. 아이를 또 잉태하고 계시네. 순산하실 네. 겁니다. 힘내셔서. 순풍! 아, 그렇지. 순풍 의사!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빨리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나가실 수 있게. 건강한. 예, 예쁜 아이를 만나서 화목한 가정. 네. 예, 또 그 아이들이 보통 이제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 아, 그렇죠. 지금 가지신 복에 또 우리 아이가 갖고 오는 복을 더 보태서 정말 최고의 멋진 인생. 지금 산모시면 무조건 돼지띠네요. 황금 돼지띠의 애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황금 돼지가 집에 그냥 굴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박입니다. 예. 조빈 오빠, 원우님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건강하시길 바라요. 넘친 에너지와 재치, 항상 즐겁게 최선을 다하셔서 그 모습에 힘을 얻어요.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제게 너무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사세요. 네. 오래오래 빛나는 모습 무대에서 보여주세요. 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네. 아, 잘생겼는데 화면이 얼굴이 크게 나와서 속상합니다. 아, 그렇죠. 원우 씨 얼굴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
좀 안 좋죠. 네. 저는 뭐 언제 뭐 사이다 이런 거 달고 나오니까 저기 큰지 작은지 잘 모르거든요. 네. 어르신은 좀 잘 생겼는데 좀 큰 듯하다. 큰 거는 그냥 큰 겁니다. 큰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생긴 거랑 큰 거랑 뭐 별 관계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큰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아이돌 옆에 별로... 절대 안 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타이트하게 네네. 방송 촬영하셨는데 타로도 보시고 네네. 스타로한테 인사도 하시고 소감이 어떠세요? 스타로드 정말 스타가 가야 될 길 그렇죠. 스타가 걸어온 길 스타의 지금을 모두 다 한 번에 알 수 있는 알려주는 멋진 곳입니다. 여러분 꼭 많이 많이 찾아오셔서 흠뻑 한번 빠져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한국에 있는 모든 연예인들의 정말 등불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스타로드 대박나십시오. 대박나세요. 우!